리딩파워 완성편 20강의 2번 문제입니다. 컴패니언 플랜팅이라는 것은 컴패니언은 뭐 동료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가는 거. 그래서 플랜팅은 심는 건데요. 같이 심는다는 건 섞어 심기예요. 섞어 심기. 이제 농업 용어인데요. 섞어 심기라는 것은 is the chance,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기회냐? to create,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a prosperous garden이니까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즉, 잘 운영이 되는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섞어심기예요. 번영할 수 있는 정원이요. 그럼 이제 당연히, by, 여기서 섞어심는다라는 게, 동행한다라는 게, 나누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의미하죠. grouping이요. 그렇죠. So, by grouping plants, 식물을 집합으로 모음으로써, 섞음으로써, 그리고 그 식물이라는 것이 협조를 하는 식물이죠. cooperate. instead of 뭐 대신에요. 요것도 그래서 답에 대한 단서가 될수 있어요. 경쟁을 하는 것 대신에 협력한다라는 게 집단인 거죠. 모이는 거죠. 분류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아, 그룹핑이구나. 그래서 경쟁하는 것 대신에 협력할 수 있는 식물을 같이 묶어줌으로써 you get the plants. 당신은 식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그리고 개시 5형식 동사로 썼어요.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시키다. 자, 식물들로 하여금 to do 하도록 만든대요. The hard work. 열심히 식물이 일해서 thrive니까 번영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아, 그러면은 식물이 알아서 협력하면서 크는구나 이 얘기고요. A familiar example. 그래서 익숙한 예시인데요. Of companion planting이니까요. 섞어 심기에 익숙한 예시는 is the combination of marigolds니까요. marigolds가 금송화래요. 금송화. 그래서 금송화와 토마토의 조합이 바로 섞어 심기의 예시로 나와요. 금송화만 심는 게 아니라 토마토도 같이 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부가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대시 얘기는요. The marigolds, 금송화들은요. 당연히 패스트는 안 좋은 거니까 지금 2점을 얻겠다 해서 이제 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충해를 물리치겠죠. repel. 병충해를 끌어들이는 invite가 아니라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충해는 뭐예요? That love tomatoes니까요. 토마토를 좋아하는 병충해를 물리쳐줄 수 있는 게 금송화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 repel test가 답이 될수 있는 거고요. 다음, different combinations. 다른 조합들도 있대요. 금송화랑 토마토 말고도요. of plants. 식물의 다른 조합들이 can solve. 해결할 수 있대네요. many of your potential garden problems니까요. 많은 당신의 잠재적인 정원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래요. some plants. 몇몇 식물들은요. are good. 좋대요. 어디에요? for the nutrition of the soil. 토양의 영양분에 좋대요. 그러니까 토양에 심으면 오히려 그 토양이 영양가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While 반면에 others 다른 식물들은요 will attract 끌어들일 거래요. Beneficial insects니까요 혜택이 되는 즉그 좋은 곤충들을 to the garden 정원에 끌어들일 거래요. 그럼 다 지금 그것이 있고요. Beneficial이 있으니까 섞어심기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companion Planting, 섞어심기는 can be needed, 필요되어질 수 있대요. As, 뭐로써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필요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뭐로써 활용될 수 있냐면요. Wind protection, 바람을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바람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주는 경우도 쓸수 있고요.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데요. Shade, 차양막이자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섞어심기가 사용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혜택들인 거잖아. benefits. 혜택들이 are endless. 무한하다. 무궁무진하다라는 뜻으로써 grouping, repel, benefits. 그럼 몇 번일까요? grouping, repel, benefits. 3번이 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